화분 씨 부부를 꽃길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의 배려로 아픈 남편과 함께 입원하게 된 건데요. 병원 좋아요. 마음에 드네요. 깨끗하고 좋네. 양변기에도 시설이 있네. 병원은 뭐 몇 층 더 있으라 해도 더 있겠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내가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메뉴가 잘 나와. 국물이 맛있나도. 마누라 해준 것보다 맛있어? 대답 안 해. 아마 누나가 해준 게 맞지. 맞지, 여기서. 화분 씨를 괴롭히는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어머님 검사하신 허리 MRI 사진이에요. 신경주위로 하얀 보호막이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안 보이죠. 신경전환 통로가 좁아진 거죠.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엉덩이와 다리가 땡기고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쥐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협착증 때문에 그러세요. 요 부위는 뼈도 살짝 어긋났어요.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전방전이증은 심하지 않아서 특별한 어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진 않고요. 예,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근육을 키워서 어긋나려고 하는 뼈를 딱 붙잡아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세요. 협착이 오래 진행이 돼가지고 신경이 오래 눌리신 분들은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신경이 눌리면서 천천히 신경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제 땡기고 아파요. 터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고. 예, 증상이 대단히 심하세요. 움직이면은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덜 아픈 게 협착증 증상이거든요. 하지만 협착증이 심해지시면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지금은 어머님은 쉬어도 아파하세요. 전방전이증이 되게 되면 협착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있어서 맨 처음 시작은 협착증의 치료로 시작이 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남편의 배웅을 받고 수술실로 향합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오랜 시간 허리 통증에 시달려온 화분 씨가 받는 수술은 미세 내시경으로 척추관을 넓혀 신경이 눌리는 요소를 제거하는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입니다. 과연 수술은 잘 됐을까요? 잘 걸으시네. 너무 잘 걸으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으세요? 네. 예. 이게 썩 씩씩하게 걸으시다니. 앞에가 싸웠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예. 왼쪽이 치료하기 전 사진이고요. 네. 치료한 다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보호막이 안 보였는데 이제는 넓혀가지고 하얀 보호막이 잘 보입니다. 네. 그러니 전에 있던 그 증상이 없어진 겁니다. 예. 협착증을 앓으시는 동안에 네. 엉덩이하고 다리 근육이 되게 많이 약해지셨어요. 네. 일도 하시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육을 잘 키우셔야 돼요. 우울하시다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협착증 치료 이후에 거동 잘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은 그 우울증도 털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 평생 원장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점점 더 건강하실 거예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신체 기능 개선을 위해 재활 운동은 필수입니다. 굳은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꾸준한 재활을 해야 합니다. 절뚝이며 걷던 며칠 전과는 달리 발걸음이 활기차고 가벼워졌습니다. 허리도 꼿꼿해졌습니다. 우와! 기분이야 좋죠. 너무 좋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랑하고 다녀야지. 마을에 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 고생한 거 알아?